폰키엘리였습니다. 폰키엘리의 라지오콘다라고 하는 오페라 중에서 시간의 춤. 들어보신 분들도 여러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 산막에 나오는 발레 장면의 곡이었고요. 들으시는 대로 굉장히 신나고 흥겹고 앞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서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페라 내용으로 보면은 좀 폭력적이고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폰키엘리 다음에 들려드릴 곡이 이제 마스카니라고 하는 작곡가인데요. 마스카니는 폰키엘리의 제자였다고 합니다. 마스카니는 좀 가정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서 폰키엘리에게 좀 배우다가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작곡가로 성공을 했어야지 됐기 때문에 굳은 마음으로 오페라를 하나 작곡을 하게 되죠. 조금 짧은 오페라이긴 하지만 이 오페라를 작곡함으로써 마스카니도 이제 좋은 작곡가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. 그 오페라의 이름이 바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시골의 기사도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잘못된 애정관계가 불러온 결투와 비극 이렇게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. 사랑하는 그 여인 옛날 애인이 이런 얘기 하자고 그러면 또 끝도 없는데 애증의 스토리 이런 게 너무 오페라에는 많으니까 다른 남자의 여자가 돼 있어요. 결혼을 했습니다. 다른 남자하고 그랬는데 현실 속에서는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잊지를 못해서 상심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옛날 나하고 사귀었다 하는 얘기를 남편에게 하게 되고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복수를 하게 되고 결투를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결투에서 결국은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좀 속되고 그렇죠? 그렇게 썩 좋은 드라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오페라를 작곡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. 오늘 좀 재밌게 여러분에게 꾸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을 들려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. 그리고 짧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아주 감미롭고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곡입니다. 근데 이 곡이 어떤 영화의 주제곡으로 또는 배경음악으로 주제곡까지는 아니겠네요.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대부 3편 거기 거의 마지막 씬에서 이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. 그 장면 자체가 조금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게 총으로 사람을 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이 영화가 청불 영화거든요. 영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그래도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하고 그 영화에서 바로 이 간주곡이 삽입돼서 들어오는 그 장면부터 저희가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영화는 물론 적당한 순간에 끊어드릴게요. 혹시라도 이렇게 총을 쏘거나 피 맞고 이런 장면이 있어서 조금 보이기가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들은 눈을 살짝 감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한번